본문 보겠습니다. 한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괴롭히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반칙이 들어오고 나와서 괴롭힙니다.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괴롭힙니다. 모이면 흩어지게 만들고 예수라는 이름을 논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 그리고 로마, 참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왜 그렇게 핍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들이 똑똑한데, 지혜로운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시기를 하며 핍박을 할수 있습니까? 저는 답을 받았습니다. 무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무지함으로 괴롭히고 폭행을 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근본은 자기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숙이지 아니하고 델승나무는 떡잎부터 편하니까 그 떡잎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제 사람을 가만히 두면 내가 진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못벌것 같습니다. 저 사업체가 있으면, 저 기업이 있으면 우리 기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기업이 잘 되길 바랍니까? 아니요. 삼각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사랑을 뺏기기 싫으니까 모략과 중상을 그리고 이간질을 시키고 비판을 하며 악평을 하며 헤어지게 만들죠. 등 돌리게 만들죠. 단점을 이야기하고 꼬투리 잡아서 어쨌든 간 자기보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라이였습니다. 훌륭하니까 뛰어나니까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과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질이 아주 다분합니다. 기질이 아니지, 그 근성이 있습니다. 집념이 아니라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하고 집념하고 다릅니다.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꼬집죠.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겁니다. 꼬집습니다. 집념 있는 사람은 꼬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주고 풀어줍니다. 뭉친 것을 풀어줍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힘든 시대인데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예수라 그러면 아유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결국 어떻게 해요? 보다 뛰어난 진리가 왔을 때 막으면 어떻게 된다? 죽더라, 망하더라. 아무리 잘해도 안 되더라. 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맡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중국 크리스마스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더욱 더 심각하게 지하교회 10개가 아주 유명한 지하교회 10개가 해체되었고 사라졌고 크리스마스 자체를 금지령 내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럼 중국이 어떻게 될까? 중국 정상이 더욱더 권력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화시키면서 그 힘을 가지고 두루두루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금지시켰습니다.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 특히 공산당은 어떻게 될까? 지금 중국의 그 중앙 집권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답은 이미 뻔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만 걸릴 뿐입니다. 안타깝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그러한 억압이, 그러한 제재가 있어도, 탄압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마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땅에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자, 중국을 볼 것도 없고 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 땅의 법을 잘 알고 이 땅의 법이 최대한 하늘 법에 가깝게 근사치까지 갔습니다. 자, 그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가사를 모르면 노래를 부를 수 없고 가사를 안다 할지라도 노래를 못 부르면 주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가사도 알아야 되고 노래를 잘 불러야 합니다. 만약 나는 노래를 못 부른다, 엄시다, 그러면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100번 연습했습니다. 1000번 연습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나 못 부르는 사람이 자기 기분이 흥얼흥얼흥얼 거리면 사람들 듣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실력이 있든가 아니면 정성을 들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은 타고나죠. 그리고 정성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정성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실력이 생긴다. 실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신기합니다. 그 실력은 엄청난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발성 연습에서부터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발성에서, 기본적인 발성. 예를 들어서 아예이오우 이걸 정확하게 10번, 100번 하다 보면 놀라운 노래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모든 이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노래나 공부나 운동이나 스포츠나 일이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는 그냥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끝까지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싶다. 그러려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가다 보면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시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날이요. 이 해가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져요.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치고 24시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가고 싶다. 끝까지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견디고 싶다. 내 소망을 이루고 싶다. 내 뜻을 이루고 싶다. 하늘 뜻에 동참하고 싶고 하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의 실수를 반드시 체크하며 답을 다시 적어야 합니다. 시인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아, 저게 답이었구나. 저게 지혜였구나. 내가 무지한 말을 했구나. 말실수를 하면 항상 그 말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이 말실수를 했구나.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또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만, 말실수하는 것, 허물, 죄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이 들어옵니다. 근데 뭐, 늘 나도 성격이고 내 스타일이니까 형제들아, 상처받는 거는 감안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사소한 거, 그 티끌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섭리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아닐 것 같죠? 항상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견디고 싶다. 여러분,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정도 그렇고, 개인사도 그렇고,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고쳐나가야 합니다.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 피부가 매끌매끌, 배꼽 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잡티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다. 뽀로저가 생기면 지혜롭게 잘라야 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근깨로 가득 찰 겁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눈썹도 손질해야 되고, 코털도 손질해야 되고, 입술도 트지 않게, 뭡니까? 입술에 바르는 그것도 발라야 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면, 아이, 귀찮네. 귀찮아서 못하겠어가 아니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 내 소망을 이루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자기 하던 일을. 틀리면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실수했는지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실수한 걸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반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요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평소에 형제들과 부딪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부딪힙니까? 형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부딪힙니까? 아니면 본인이 잘못해서 부딪힙니까? 다 본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불법에 굴하지 말라. 이 땅은 사자굴이다. 다니엘처럼 절대 굴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역사를 가르치고 현실을 가르치고 지난 역사를, 지난 말씀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두 제자 너희들만 해도 충분하다. 열두 명만 있었습니까? 70인 장로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70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70명이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리의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땅에 섭리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없애려고 무단한 예를 썼습니다. 사단들, 무지한 자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은 거세시키고 마치 아주 귀한 나무가 있는데 정이품 소나무가 있는데 정이품 소나무가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네. 가지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를 거는 잘라야 합니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멋있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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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가지치기하고 또 가지치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위험세를 잊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10명, 20명, 12명이 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늘이 하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면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섭리를 위한 것이요, 육적으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미 여러분 다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고쳐나가야 합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실수하더라도 포기치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본. 운동을 잘하려면 기본을 죽자 사자 해야 합니다. 화려한 기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죽자 사자 아주 기본적인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몸이 유연해지고 싶다. 특별한 자세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자세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유연해집니다. 뭐 섞어서 묘기 부를 것도 아닌데, 묘기 대행진 나올 것도 아닌데 머리를 막 엉덩이에 갖다 붙이고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먹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까지 노력할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 기본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몸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다. 몸이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뭐 무리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근데 그게 무리가 오죠. 기본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양반도 못합니다. 양발질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도 못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어떤 사람은 바로 눕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옆으로 누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하셨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섭리를 만났는데,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듬고 또 다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한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저 사람이 변화를, 변했네. 야,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언니가 변했어. 저 동생이 변했어. 저 사람이 변했어. 그 사람은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들면 아니 됩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좋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 사람 나빴는데, 변했네. 좋게 변했네.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들면 아니 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착했는데, 선했는데, 억수락하네. 건달이 됐네. 깡패가 됐네. 그런 사람 안 건들잖아요. 깡패 건드려요? 안 건들잖아. 근데 착하고 순하고 온순하고 얌전하면 어때? 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을 건들면 그 사람한테 죄만 되겠지만 선한 사람을 건들면 하늘이 노하십니다. 하늘이 노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깡패들에게는 귀신이 따라 붙지만 좋게 변화를 맞이한 사람은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건들면 큰일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거듭나고 있다, 변화를 맞이했다, 그 사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건들다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수년 동안 정성이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을 축복이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운명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불법이 성하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하늘 사랑이 식지 말라. 옆에 형제의 사랑이 식더라도 하늘을 향한 사랑을 식어서는 아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끝까지 견뎌낸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 견디셔서 2018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입니다. 24, 25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3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꼭 경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소망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으니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부족한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감격 감사하며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 강대국인 중국, 큰 소리 뻥뻥 치는 중국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합니다. 돈밖에 모릅니다. 권력밖에 모릅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착하고 선한 하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 중국이 반드시 종교의 자유주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